올 들어 음식료 업종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. 특히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 건기식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호황기를 누렸습니다. 하지만 엔데믹 이후 몇 년간 내수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가 됐었죠. 하지만 수출 정상으로 이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. 이 실적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.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건기식 ODM 계열사가 있는데 콜마 B&H입니다. 이곳이 1분기 건기식이 내수는 작년 대비 8% 감소했는데 수출이 오히려 43% 늘었거든요. 2분기 역시 건기식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코스맥스 MBT도 기존 고객사의 주문량이 회복이 되고 호주나 미국 이 두 법인 실적이 성장이 되면서 2분기 좋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시장에서 K-푸드 입지를 더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